네, 저는 지금 현장에서 영화를 제작, 어떨 때는 감독을 하고 있는 영화인 유영식입니다. 좋은 연기자는 일단 많은 사람과 소통을 잘할 수 있고 또 남들 잘 배려해 줄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개성이 확실하다. 자, 소통력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남의 얘기를 굉장히 빠르게 잘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 영화를 끌고 가는 많은 스태프, 감독, 연출자, 제작자들과 소통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좋은 연기자로 치는 분들은 내가 보면 성공하는 분들은 일단 굉장히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있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다들 알다시피 무슨 스타 되면 되게 폼 잡고 막그 거만하게 앉아 있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배려심 있게 움직이고 그들의 생각들을 소통을 잘하고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좋은 영화를 찍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개성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미지적인, 외적인 개성도 있지만 그 캐릭터를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밖으로 표출해내는 이런 어떤 자기의 개성이 뚜렷해요. 크게는 이세 가지. 일단 소통 능력, 배려 능력, 그다음에 자기의 개성을 확실하게 발현해내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뭐 좋은 연기자를 보는 어떤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너무 다들 잘생기고 되게 외모적으로 멋지고 한데 그 외모에 신경 쓰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보세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트렌드로 활동하고 있는 좋은 연기자들 보십시오. 그렇게 잘생긴 분들일까요? 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말로 진정한 연기를 어떤 카테고리, 즉 대본, 시나리오, 작품 안에서 그것을 발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통찰이에요. 근데 그 통찰은 그냥 오지 않거든요. 그 통찰은 정말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대한 나의 식견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걸 자기가 몸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연기 예술을 전공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테크닉도 훈련해야 돼요. 뭐 발성부터 시작해서 행동, 동작,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사실 연기라는 학문은 저도 연기를 하고 싶지만 저는 감히 카메라 뒤에 쓰겠다고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자기의 모습을 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저런 인생을 살수 있어. 나도 저런 걸, 좋은 영화를 보면 우리 일반 관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은 영화를 통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도 생겨요, 사실은. 조금 힘들어도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정말로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는 연기자가 될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노력하면서 이 연기자의 길을 걷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아쉬운 건 이겁니다. 자기가 이제 꿈을 갖고 오잖아요. 연기도 하고 스텝도 하고 이런 꿈을 갖고 오는데 근데 가장 애석한 건 뭐냐면 그들의 열정이 다 용두사미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의 뜻과 소신이 있으면 그 뜻과 소신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열정과 투지를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젊은 친구한테 꼭 바라는 건 열정과 투지 그리고 함께 간다라는 개념 이 공유 개념 꼭 생각해서 좋은 작품으로 뭔가 또 세상을 좀 사람들이 보잖아요. BTS가 생기고 기생충이 이걸 갖고 언론에서 너무 보도를 하죠. BTS가 그냥 됐을까요? 그들의 연습량이 얼마나 어마무시했고 피땀나게 노력했던 것들 그런 것들 더 사줘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학생들이 초반에 너무 얘기를 잘 듣는데 제발 용두사미로 가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